현재 시간 12시 50분. 점심 먹기 딱 좋은 시간. 우리 집 냉장고에 박혀가지고 절대 나올 생각을 안 하던 신메뉴 라면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거 인터넷으로 좀 봤는데 다른 사람들의 리뷰에 의하면 이때까지 나온 짱구 시리즈 중에서 가장 괜찮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. 이슬이 아버님인가? 구성으로는 옥수수, 김, 빨아, 소스, 밍, 버터 조미김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고 뜨거운 물 넣고 전자레인지 돌려주고 버터 올리고 스카무라. 김 싸먹으면 맛있다. 밍, 옥수수, 양념소스, 뜨거운 물, 뚜껑 덮어주고 전자레인지 3분 돌려주면은 옥수수 버터라멘. 아, 이거 전자레인지 청소 과하게 해야겠네. 이거 여기 위에다가 버터 딱 올려주고 김도 이렇게 이쁘장하게 싹. 이거는 집에 있는 훈제라. 으차. 와, 이거 김이 인사하고 있나? 아니, 이거 아까 양념소스 자르내면서 양념소스 살짝 맛을 봤는데 된장 맛 살짝 나는 게 벌써 맛있을 것 같은데. 아니, 비주얼 자체도 솔직히 벌써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이제 면부터 한 입 마, 이거. 이때까지 나왔던 짱구 라면 중에서 얘가 제일 맛있는데 이유가 있네요. 일단 처음에 이 비닐봉지를 깔 때 라면이 그 이제 봉지 라면처럼 저렴한 느낌이 아니라 생면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? 일단 한번 이득 보는 느낌. 거기에다가 버터랑 여러 가지 건더기. 거기에 이 구수한 된장향. 이번엔 요거 요거 김도 이렇게 삭은지가 약간 요런 식으로 마이게 띠링. 근데 버터에다가 된장향 안 느끼할 것 같은데 느끼. 그때 먹어주는 김치 못 참지. 이 김치 라면에 넣어서 국물 더럽히긴 못 참지. 띠링. 김치하고 좋아, 미쳤다. 이번에는 요 속에 있는 알맹이, 옥수수 알맹이도 한 입 마, 이게. 이거는 숟가락 들고 와가지고 옥수수 좀 퍼먹어야겠는데요? 알지? 아사리 밥을 살짝 넣어가지고 말아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? 옥수수랑 같이 싹싹 들어가는 게. 면 다 먹고 밥 각? 먹다 보니까 목 마르네. 그럴 땐 역시 제로 웰치스 못 참지. 와, 면 다 먹고 남은 국물에 밥. 쎄.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. 후식이의 애교. 그래. 우리 후식이 척추를 막 접었다 폈다. 뒤마사지 막 이렇게 막. 아이고. 우리 집 애교 대장군 정식이도 왔네. 에이.
정신이 가지고 바닥 청소 한번 싹 해주고 그렇게 이렇게 싹싹 섞어주면은 버터 옥수수 라멘밥 완성. 데링. 되게 약간 오묘하다 해야 되나? 옥수수 버터 된장 묘하게 느끼한 듯 고소하면서도 그 옥수수 맛 나는 게 전 맛있어요. 맛은 있는데 김치 없으면 너무 느끼할 것 같은 느낌. 귀여워 죽겠어 아주 그냥. 원래는 많이 안 먹는데 영상 찍어서 저도 모르게 과식을 해버렸네요. 오늘 먹방 때 이거 소식하겠네 이거. 맞지 정식아? 정식이 골골송. 끝! 근데 손톱 깎아야겠다. 왜 날카롭니?